한번 나오셔가지고요. 차를 맞춰보세요. 어? 아, 차를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정말요? 네. 아, 왜 이렇게 센 걸 줘요? 우리 봉선이, 아니, 우리. 네. 봉선이 아버님. 욕드셔야 되는데요. 네. 야, 오늘은 야, 정답의 맛을. 야, 최고다, 힘들다. 아, 잠깐만요. 우리. 저, 조현생님, 그 모습 그대로 아까 그 네. 춤 살짝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한번. 시간에. 시작. 춤. 입을 벌리시고요. 살짝 입, 살짝 자, 입을 벌리시고요. 제가 떨어뜨려 드릴게요. 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쓰고 계세요, 계속. 갑니다,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지금부터는 오자 질문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결정적 질문 두 번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말씀하셔도 아, 돼요. 하나, 둘, 셋. 뿌리를 먹어? 먹을 수 있지.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잔뿌리 많아? 아유. 잔가지 많지. 잔가지. 잔가지라고. 허리를 젊게 만들어주는 네. 오늘 식품은 과연 무엇일지 먼저 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생각했어? 저요? 네. 뽕이요. 뽕. 네. 아. 자, 허리랑 치마 팀 최종 네. 선택. 선택하세요. 네. 윤민 씨한테 다 맡겼습니다. 네. 아. 인삼을 내려놓으시네요. 아, 너무 무거워서요. 굳이 많을 필요 없잖아요. 기대합니다. 네. 새로운 거 짜야겠는데. 네. 아, 상관없어요? 그럼요. 아, 인삼만 아니면 되는 거죠? 아, 그래? 네. 네. 아, 네, 전 거절을 하시겠다. 아, 죄송한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야, 저분은 잔까지, 잔 가지, 잔뿌리 많아? 뭐 이랬는데 꿀 지금. 아하, 그렇지. 아유. 잠깐만요. 어렵습니다. 오, 아, 한판 뒷담이죠. 아니, 이게 다 닫아먹은 건 줄 알았는데. 예. 그걸, 그걸 갖고 불고 들어오니 거기 서 있어, 여기. 김재동 씨, 네. 여기 서 있어, 여기. 당신이 몸이랑 똑같이 뻣뻣해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최종 정답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인삼! 자, 파이널 스마트 팀 최종 정답 하나, 둘, 셋! 마! 연유라, 인삼! 박사! 서야 건강이 바로선다. 허리를 젊게 만들기 위해 위대한 닥터에서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인삼. 신체 활동에 따라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되고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이로 인한 근육 손상을 보호하고 근육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탄탄한 골격근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삼 섭취 시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낮아져 근육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라는가. 이뿐 아니라 인삼은 골밀도를 높여 우리 몸을 반듯하게 지지하고 있는 허리뼈 또한 튼튼하게 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곧고 단단한 허리를 위하여
인생과 함께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은화를 만들 정도, 그러면 사실 또 인삼이죠. 네. 처음부터 정답 확신하셨어요? 서 뒷걸음시다. 지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삼을 매일매일 그렇게 차로 끓여가지고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물처럼 이렇게 돼요, 네, 물처럼. 네. 그 인삼이 그 생약 성분이죠. 생약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세포 독성이 없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삼차 같은 걸 끓여 드실 경우에는 그 인삼을 좀 그 희석시켜서 드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한두 잔 정도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건 괜찮고요. 특히 이제 인삼 자체의 성질이 열을 좀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에게는 혈압을 높인다고도 하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잘라서 드시다가 조금 쉬었다가 드시다가 하는 것이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인삼이 뼈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으면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삼이 어린이들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린아이들. 네. 그 인삼의 효능이 뭐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뼈만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면역력도 증가시키고요. 또 무엇보다도 두뇌, 이 두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인삼이 열 발생을 좀 증가시킨다고 했죠? 어린이들은 체질적으로 열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조금 연하게 해서 인삼차를 해서 먹이거나 아니면은 양을 한 3분의 1 정도도 줄여서 체중이 적으니까 조금 적은 양 먹이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인삼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수삼, 홍삼, 산삼, 인삼 다 허리를 젊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게요. 보통 이 밭에서 캐어낸 그 싱싱한 것을 수삼이라고 하죠. 이 수삼을 그 겉껍질을 벗겨서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쪄서 증기에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하고요. 뭐 이거 다들 효능이 똑같은데요. 그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이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좀 저렴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삼 있죠. 이 수삼으로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소밥장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인삼으로 하는 요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인삼 샐러드를 준비를 했어요. 자, 뭐 인삼 샐러드 하면은 그냥 샐러드에 인삼을 넣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손질, 잘 손질된 인삼을 이 정도로 그냥 준비를 해주시고요. 드성드성. 아, 이건 이제 샐러드 안에 넣을 거 그냥? 아니요, 이거는 드레싱을 만드는 거예요. 가를 거.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다 같이 넣어줄 건 바로 견과류 중에 제가 준비한 거는 자시예요.